삼겹살 굽기를 해볼 겁니다. 저쪽으로 퍼지기는 커녕, 야, 왜 좋아지냐, 저기 공기가. 가둬놓는 게 차원이 다르다. 안녕하세요, 원케이 저커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환기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환기 말고 정석적인 방법으로 환기하고 계세요? 창문을 열어, 반대쪽에서 창문을 열어서 맞바람을 치게 한 다음에 하루에 3번 30분 이상 환기를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단순히 게을러서 뿐만이 아니고 열기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처럼 밖에 눈이 내리고 있다든지 비가 내린다든지 혹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참고로 미세먼지 굉장히 심한 날에도 뭐 3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기는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막상 열기에는 좀 찝찝한 게 있죠. 이해해요. 거기다가 열어놓는다고 뭐 바람이 내가 원할 때 불어가지고 절로 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통해도 문제야. 지금 실내 기껏 따끈따끈하게 난방에 놨더니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지금 온도 어디까지 내려가? 내 난방비 다 뺏어가고 있어. 자, 그럼 또 생각하시겠죠. 나 공기청정기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같은 분진형은 괜찮은데 TVOC나 세집중후군 유발물질 같은 걸 완전히 거르지는 못하고 결정적으로 내가 숨쉬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준다거나 라돈 같은 물질을 걸러주진 못해요. 그건 환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거 다 생각할 필요 없다. 나비엔 환기청정기만 있으면. 아, 당연히 요 조그만한 기계가 환기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얘는 룸 컨트롤러고요. 본체는 요놈이다. 공식적인 이름은 폐열 회수 환기 장치인데 배기, 급기, 외기, 환기, 관이 연결되어 있죠. 요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실내로 들여보내주고 실내의 묵은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것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전열 교환기까지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실내 공기가 따뜻하잖아요. 나가던 열을 갖다가 요 사이에서 들어오는 공기에다가 전달을 해줘서 자연환기 대비 여름에는 냉방에너지 23%, 겨울에는 난방에너지 67%나 절감이 됩니다. 자, 그럼 또 생각하시겠죠. 전기를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소비전력 55W, 제 노트북 65W 먹는데 그거보다 덜 먹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열 효율 좋게 공기만 바꿔주는 기계야. 아니다. 요 밑에 필터가 숨어 있어서 환기 청정기다. 프리필터가 큰 먼지를 제거하고 전자 집진 필터가 초미세 먼지를 제거하고 탈취 필터가 냄새 및 유해 가스를 줄이고 초미세 집진 필터가 한 번 더 초미세 먼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UV LED가 세균 및 바이러스까지 저감시키죠. 이렇게 처리를 한 공기가 어디로 어떻게 가냐.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디퓨저들이 있습니다. 흡기하는 거, 배기하는 거 나눠져 있는데 요렇게 전문 장비를 대서 보면 화살표 보이죠? 바람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내의 묵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디퓨저고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건 화살표가 밖으로 나오고 있죠? 깨끗하게 만들어 온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주는 디퓨저 되겠습니다. 이게 공기청정기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공기청정기는 실내 이미 있는 공기를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걸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묵은 공기는 빼내고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그것도 이미 정화된 신선한 공기를 가지고 넣어준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약간 자동차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건데 청정환기는 외기순환과 비슷한 거잖아요. 밖에 공기 필터 통해가지고 내부 캐빈으로 들어보내준다. 공기청정기처럼 실내 이미 있는 공기만 정화해서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차량의 내기순환 모드처럼 쇽 눌러서 실내 청정 들어가면은 공기청정 터보운전 절전 중에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왕 여기 온 김에 풀컬러 화면이어가지고 별게 다 돼. 통합 공기질을 비롯해가지고 통계 볼 수 있고요. 예약 설정이나 숙면 설정, 그리고 자동으로 꺼지는 거라든지 필터 관리라든지 라돈 관리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필터 가는 것도 톡톡톡톡 풀어주면은 바로 나와서 아주 간편하고 필터 상태 확인하는 것도 그냥 타이머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간 거 측정해가지고 알려주고요. 완벽한 케어를 원한다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관리해주는 케어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야, 저거 뭐 환기에 호들갑이 심하다. 호들갑이 심한 게 아니고 오죽 중요하면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2006년 인허가 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환기 시스템이 필수로 2020년 4월 8일 이후 인허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공기청정기 있으니까 안심? 아니에요. 겨울에 춥다고 환기도 안 하면서 건조해서 가습기 켜놓으면 미세한 물방울 입자를 미세먼지로 인식해서 미친 듯이 도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요리할 때도 미세한 기름 알갱이들이 튀어가지고 그거 청소하는데 귀찮은데 얘가 미세먼지로 인식해서 미친 듯이 도는 거 아시죠? 필터 다 망가져요. 꼭 꺼놔야 돼요. 요리할 때 유해물질 나와서 공기청정기
청정기가 제일 필요한데 하필 그럴 때 못 쓴다니 이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리하면서 공기질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되겠죠? 에어모니터 라돈 플러스 요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생긴 귀여운 기기가 귀쪽에 측정용 센서들이 있거든요? 들어온 정보를 취합해서 위쪽에 LED 색깔 변하는 걸로 즉각적으로 알 수도 있고 앞에 화면으로 정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토탈 종합정수거든요? 한번 누를 때마다 내용이 바뀌면서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온도와 습도까지 공기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룸 컨트롤러로 보내서 환기청정기를 제어하는 건 물론이고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얼마나 정확하냐, 연세대학교 라돈 안전센터 인증 받았고요. 옆에 보면 PM2.5 1등급이고요 이산화탄소 측정 등급도 1등급. 이왕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쓸모없는 얘기까지 하자면 이쪽에 나비앤 탭이 귀엽게 달려있어가지고 보기에도 귀엽고 USB-C로 충전 장소를 옮겨가지고 측정한다든지 할 때 뽑아놓으면 30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되게 귀엽지 않아요? 자, 에어모니터에 잠깐 정신 팔렸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요리 가정집에서 하면 곤란한 거 1순위 삼겹살 굽기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요 3D 에어후드와 같이 설치하는 키친 플러스로 설치했기 때문인데 에어후드면 에어후드지 3D 에어후드는 무엇이냐? 전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서 뭔가 펴져 에어커튼이 하나 둘 세 개로 펴져가지고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이 나가는 걸 최대한 막아주는 놀라운 제품입니다. 그러면서 환기청정기와 연동이 돼가지고 요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부엌을 뺀 나머지 공간들이 전실급기로 바뀌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건 멈추고 내보내는 것만 작동을 해서 이쪽으로 공기를 몰아줍니다. 음압병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기서는 공기가 나가기만 하고 여기선 공기가 들어가기만 하니까 저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죠.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에어커튼까지 있으니까 나오는 걸 더 효율적으로 막기까지 하죠. 거기다 저렇게 작동하게 만든 과학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공기청정기에 미세한 기름알갱이가 튀면은 필터에 달라붙어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 친구 필터에는 안 달라붙나? 나머지 공간에서 급기만 하니까 기름알갱이가 저쪽 환기청정기 필터로 안 가고 최대한 후드 안쪽으로 들어가서 후드의 필터가 처리를 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여기 필터 부분 쏙 땡기면 열기도 편하고 얘네 식기 세척기에 넣어가지고 청소할 수 있고요. 요쪽에 있는 이 귀여운 게 하이라이트인데 오일 컬렉터가 있어요. 기름 빨아들인 걸 갖다가 요 안쪽으로 모아놔가지고 톡톡 열어서 청소해 주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쪽에 조그만한 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었을 때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왕 밑에 온 김에 이쪽에 듀얼 열감지 센서가 있죠. 열감지로 무엇을 하는지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디자인이 아주 깔끔해요. 이 터치로 작동하는 데다가 디스플레이 달려있고 타이머 걸 수 있고 조명 당연히 제어되고요. 여기에 필터 교체 알림, 심지어 전원 들어올 때 이쪽에 파란색 LED까지 들어오더라고. 오케이, 그럼 감히 가정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봅시다. 일단 가스 불을 올려 신기한 거 보여드립니다. 가스 쿡탑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오면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후드를 작동시킵니다. 풍량 조절은 물론이고 끄고 났을 때 얘가 알아서 더 팬 돌리고 꺼주기까지 해요. 오, 지금 온도가 올라오니까 지가 알아서 팬을 켰죠. 올라오는 동안 저는 고기를 까봅시다. 또 이런 거 보면 얘기하겠지? 촬영이 끝나고 나서 맛있게 드실 거냐고? 맛있게 먹을 거야. 자, 열이 다 올라왔으니까 제가 고기를 얹을 건데 그쪽에 에어모니터 띄워놨잖아요. 지금 전체 공기질 78에서 시작합니다. 이 환기청정기 없는 상황이면 결과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연기 싹 다 퍼져가지고 냄새 빼는데 하루 웬종일 걸립니다. 공기질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 보고 계세요. 자, 갑니다. 연기가 올라오면서 에어커튼이 막아서 안 나가고 있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저쪽으로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퍼지고 있지 않다는 거.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기다리세요. 제가 앱으로 여기서도 보고 있는데 1점 떨어졌어? 안돼 씨. 안돼 씨. 와, 씨, 연기 기가 막히게 나온다. 열감지 센서로 상황에 맞게 팬을 더 빨리 돌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치 결계친 것처럼 안 나가고 있는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로는 냄새가 나고, 여기로는 냄새가 안 나. 77점으로 잠깐 떨어졌다가 78점으로 올라간다? 곧. 안 뜨거! 삼겹살 한 줄을 구웠는데 지금 저쪽은 70을 저쪽으로 퍼지기는 커녕, 야, 왜 좋아지냐? 저기 공기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냄새 나요?
안 난대. 그러고 지금 일부러 뒤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연기 못 빠져나가는 게 정확하게 보이죠? 가둬놓는 게 차원이 다르다. 아니 근데 진짜 냄새가 안 난다고? 오, 야 이거 완전 다른 세상. 야 이게 말이 돼? 냄새가 안 나. 야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는데? 맛있는 냄새를 맡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알 수가 없다 딴 데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요리할 때 유해물질이 20배에서 60배가 나온다 그러는데 공기청정기 못 쓴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한 데다가 성능까지 좋죠. 삼겹살 냄새가 여기서 안 나는 게 말이 되냐고. 공기청정기랑 근본적으로 다르게 묵은 공기를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밖의 신선한 공기를 청정해서 가져온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데 공간마다 이 디퓨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저 팬트리 안에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곳곳에 공기를 싸그리 밖의 신선한 공기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플러스 공기청정기처럼 공간공간 놔두지 않아도 일일이 관리하지 않아도 환기청정기 본체 하나가 하기 때문에 저 필터만 관리해주면 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방방마다 공기청정기가 공간 차지하는 거 없어도 되잖아. 쓰는데 아쉬운 점은 없었냐? 굳이 생각하자면은 저 환기청정기 본체에서 뭐 팬이 도는 거니까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다용도실을 열어놓지 않는 이상은 저는 들리지는 않았는데 아 그거 있다. 가끔가다 주무시는 동안 디퓨저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숙면 모드가 있기도 하잖아. 그런 거보다는 저는 요 에어원 앱이 스마트 알림으로 뭐 라돈 수치가 높다, TVOC 수치가 높다 알려주기까지 하고 저 이렇게 통계 띄워주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런 보는 재미도 있고 다 되게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가족 간의 계정 공유 같은 기능이 있다든지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네이버 클로바 같은 스마트홈 연동이 돼가지고 환기청정에 꺼져 켜져 뭐 요런 것도 가능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이 환기청정기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옛날에 저런 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호들갑 심하군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옛날에 없어서 잘 살았던 게 아니고 원래 위험한 물질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비엔 환기청정기를 설치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환기를 꾸준히 해주시는 생활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산화탄소나 라돈은 어디 안 간대요.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거 부모님 댁에 놔드려야 되겠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수와 인허가 시점에 따라서 간단하게 교체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라도 디퓨저 없다, 환기 시스템 없다 하는 경우에도 통로 공사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밑에 링크 통해서 알아봐 주세요. 여기까지 나비엔 에어원 환기 청정기 살펴봤고요. 이왕 설치할 거 키친플러스 저 진짜 좋아.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시간은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키 샵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